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LG 엔솔이고요. 오늘 주가 결국에는 우리가 좀 기다렸던 그 흐름이 나왔죠. 네, LG 엔솔이 어떤 뭐 호재로 인해 가지고 주가 강세가 나왔다라기보다 코스피가 결국은 따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부터 코스피가 따라갈 타이밍이다. 누가 움직여줘야 되냐? LG 엔솔이 움직여줘야 된다. LG 엔솔이 힘을 써줘야 된다. 작년에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LG 엔솔이 코스피를 거의 혼자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전고점 올라오는데 캔들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거다. 제가 이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 생각보다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구간이다. 사실 진짜 LG 엔솔한테 좀 힘이 드는 구간은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 구간이지, 여기를 벗어나면은 요 구간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앞에 올라갈 때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거라, 여기 올라갈 때도 비슷한 패턴 나왔었죠. 그쵸? 대부분 이 구간은 캔들을 한 개, 두 개로 그냥 보통 다 올려줬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구간도 그런 식으로 좀 올라갔다. 뭐 오늘 흐름은 굉장히 좋았고, 수급도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날, 예, 양매수가 들어와 주고, 그 양매수가 다시 한번 더 강해지는 그 흐름으로 좀 나와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LG엔솔 오늘 데이터 같이 한번 또 봐야겠죠?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진 않아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지 않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G엔솔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매수가 매도가 그냥 오셔가지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벤트 지금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한 주만 더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 요 이벤트가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신청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 요거 링크 누르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G엔솔 남겨주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다음 주 매매 해보시면 많은 도움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60만 원을 도전을 했죠. 오늘 고가 라인이 60만 200원이고, 결국에는 외국인. 외국인이 역시나 힘을 써주니까 LG엔솔은 명확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탑 종목들은 대부분 다 코스피, 특히나 대부분 다 외국인의 주도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외국인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고, 삼성전자도 역시나 외국인의 종목이죠. 뭐 하이닉스 같은 것도 외국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한 5위 안에 들어있는 종목 혹은 뭐 10등 정도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외국인의 당일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프로그램에서 7만 주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 매수가 16만 주입니다. 창구를 통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온 물량들이 거의 10만 주 가까이 된다라는 거겠죠. 거기다가 투신 보험 연기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관 주체 세 군데, 그 다음에 사모펀드까지 3만 7천 주를 넣어줬기 때문에 오늘 LG엔솔은 정말 명확하게 좀 되게 깔끔한 양매수의 흐름으로 주가를 올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난주에 이제 댓글 보니까 막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LG엔솔은 우리나라 시장 포지션이 어느 위치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LG엔솔이 무슨 뭐 시가총액 뭐 20등, 30등 종목 아니거든요. 삼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LG엔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가총액의 종목이 4% 5% 올라간다? 이거는 정말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고, 어차피 LG엔솔의 흐름은 빠르지 않아요. 좀 지루한 종목이 맞고, 또 LG엔솔의 포커스를 뭔가 뭐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에다가 맞춘다? 그럼 LG엔솔 매매를 저는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심리에서 밀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뭔가 편안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매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도 매수를 못 합니다. 결국 심리 무너지고 저그좀 이렇게 객관적인 냉정한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보통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LGN 서울의 이런 구간들을 심리적으로 내가 좀못 버틴다 하면은 다른 종목 매매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중장기 관점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은 맞는데 주식시장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도 그 심리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나한테 좋은 종목이 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뭐 해서 중간중간에 아 그래도 좀 버텨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다음날 음봉 나오면은 전날에 내가 이제 들었던 코멘트들 이런 거 다 기억 하나도 안 날걸요? 네, 그래서 저는 심리를 이기지 못하겠다 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들 매매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굳이 뭐 그런 댓글을 통해서 다른 또 분들한테까지도 영향이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흐름이 3전 때문에 좀 꼬였거든요. 이게 코스닥이 지금 저렇게 좀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앞전에 명확하게 반도체 강세가 나올 때는 3전을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잘 올라갑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시가총액이 다 약간 중위권 이 정도에 많이 몰려있어요. 1조 이 정도 되는 애들 상위에는 다 2차전지가 있죠. 근데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중형주급의 그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다? 코스닥 지수에 영향 안 줍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전 하이닉스만 1-2%만 밀리잖아요. 그러면 코스피가 정말 고개를 들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오늘처럼 LG엔솔이 진짜 뭐 5%, LG화학, SDI 다 같이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LG엔솔도 흐름이 좋지 않았죠. LG화학도 좋지 않았죠. SDI도 흐름이 좋지 않았죠. 결국 움직이는 거는 홀딩스랑 퓨처엔 뿐이었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지수를 끌어올린다? 힘들어요. 삼전이 1-2% 빼는 거 얘네들이 암만 많이 올려도 커버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스타트가 늦었던 거고 이제는 좀 올라가줘야 되는 타이밍. 그 다음에 하나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삼전도 충분히 반등을 보여줄 만큼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전에 조정을 좀 보여줘야 되는 폭이 남아있을 때는 LG엔솔한테 그 영향이 무조건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3전은 어느 정도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얘가 보합 정도에서 LG엔솔로 다 그 돈이 들어간다? 그럼 코스피도 분위기가 살겠죠? 그러면서 이제 LG엔솔로 외국인 매수 유입이 쭉쭉쭉 되면은 오늘과 같은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왜냐? 지수 흐름에 딱히 막 지금 제한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LG엔솔을 지금 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코스피는 조금 더 따라가 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인데 LG엔솔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는 60만원 위로 종가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한 번은 시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액션을 좀 보여줘야 되고 포스코 애들도 이런 액션들을 다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올린 거거든요. 여기에서 꺾이면은 조금 애매해요. 고점 라인을 한 번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 고점이 한 번 낮아지고 지금 전고점 형태로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이거 꺾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로 볼 때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LG엔솔도 어차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상황에 전고점을 좀 넘어가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목표가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처럼 5%에 가까운 양봉을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 정도 지금 LG엔솔은 전고점 트라이 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 볼 법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딱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가격 라인 그냥 59만원 최대한 지켜주는 게 좋아요. 조정이 나와준다 하면은 58만원 대까지 밀릴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래 꼬리 달고 오후장에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굳이 지금 포지션에서 뭐 정리를 한다거나 매도를 한다거나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양봉 두 개로 지금 5만원 잡고 올라온 거거든요. 가격 라인을 거의 한 6만원 라인 올려줬죠. 54만원부터 아래꼬리까지 하면은 54만원부터 올려준 거니까 그래서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캔들 두 개 10%짜리나 마찬가지니까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요거 아래쪽에 달아드리니까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G엔솔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진행합니다. VIP 종목 똑같이 저희가 체험 때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니까 다음 주는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 세 번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